마음을 정결히 하라. 보인다, 들린다.
주여 감사합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니 감사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을 청결히 하라.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난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듯이 대면하여 대화하듯이 그리고 교제가 있을 때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사욕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 그자와 주님이 만나고 대화한다. 음성을 들려줘요. 여러 감사합니다. 얘들아, 가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버려라. 사욕을 버려라. 청지기 정신으로 보자라.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아니 기대하라라 야라라 박하자마시오 이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 정신적인 고통,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 불쌍히 여기시오. 기억하사 주여 간절히 기도하니 믿음대로 역사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뼈 골절로 고생하는 배가 아파서 고생하는 자들, 주여 무릎에 통증 있는 자들, 협착증으로 디스크로 힘들어하는 자들, 주여 그 믿음대로 주님께 구하오니 응답하소서. 응답하여 주소서. 주여 주님께 다 맡겨요. 안다라니 기드라 이아라바디 가시오다. 이렇게 드라나 아디브라니 아린니 계시냅니까? 바다라에 예가라니 기드라 이아라다 가다가 시샤마라레. 할렐루야. 주님이 나 같은 자 음성 듣는다니 너무나 신나요. 다 듣고 계신다니까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뭐든지 하래라. 뭐든지 하래. 더 성경이 듣고 싶어요. 마음을 정결케 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죄를 버려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다더라. 마음을 정결케 하라. 양다리에 걸친 자들아 한쪽에 지겨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그가 저를 의뢰함이니라.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바라기가 되어 무조건 응답한다. 주바라기, 주바라기 되어라. 천국바보 되어라. 삶을 단순화하라. 예수님밖에 모르는 바보 되어라. 천국바보 되어라. 세상 소리에 귀를 막아라. 그래야 주님 음성 들려요. 세상 것들로 마음이 더러워지면 주님 음성이 안 들려요. 세상 소리 차단하라. 그러면 주님 음성 들려요. 수근수근하는 말 듣지 마라. 남 비판하는 말 듣지 마라. 부정적인 말 듣지 마라. 그러면 귀가 열려요.
사단아 성령님의 음성 들려요. 주여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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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만 바라봐라. 맑아진다. 세상껏 바라보고 세상껏 부러워 그러면은 영의 눈이 닫혀요. 영의 눈이 닫혀요. 주님만 바라봐야 이겁니다. 성령님께 성령님만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에게 의탁한 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맡겨요. 나를 드립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소리를 들어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 악에서 떠나는 자, 악을 멀리한 자, 악과 단절한 자, 악을 피한 자, 악과 상관없는 자, 그자와 그자에게 가까이 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해요. 스스로 속지 마라.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악을 멀리해야 주님이 가까이 하십니다. 악을 멀리할지라도 우리 눈이 세상 것에 오염되면 영안이 닫혀요. 영안이 닫힙니다. 우리 귀가 세상 소리 들으면 연속곡이나 듣고 세상 음악 듣고 세상 말 들으면 영의 귀가 닫혀요. 성령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악을 멀리해야 주님이 가까이 합니다. 악을 멀리해야 주님이 가까이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단수가 되어라. 고단수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주님이 반드시 성령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하라. 없는 것을 요구하라. 없는 것을 요구하라. 아버지 기쁘시게 드리기 원해요. 오늘도 주님께 칭찬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씀하신 것 즉시 실천하기. 응답할 때, 주님이 응답할 때 감사하는 자들, 감사할 때 감사해야 돼. 우리 아직 또 주셔요. 감사할 때 또 주셔요. 주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는 자에게 가까이 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불순종하면 주님과 멀어져요. 불순종하면 멀어진다. 주님이 자기 비밀을 다 알려줘요.
날마다 비밀 알려주세요. 친밀한 자에게 비밀 알려줘요. 친밀한 자. 주님과 가까워야 돼요. 친밀한 자에게 깊은 비밀 알려줘요. 친밀할수록 가까울수록 가까운 친구하고는 허물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계단을 지어다. 계단을 지어다.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말하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감사함으로 말해라. 그래야 응답하셔요. 하나님은 불평불만하는 자 소리를 듣지 않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는 기도는 듣지 않아요. 간절히 기도해야 들어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들어요. 기도를 지어라. 항상 여전히 항상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니 감사해요. 더 큰 비밀 알려주시니 감사해요. 주님은 평소 기도 자주 하는 자를 기뻐합니다. 급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자주 대화하라. 주여, 힘들 때만 전화하지 말고 평소에 주님과 대화하라. 할렐루야, 비밀이 여기 있다. 알려줬어요, 주님. 기도응답 비밀 다 알려줬어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재밌어요. 살맛이 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응답이 없어도 들리지 않아도 계속 두드려요. 계속 두드려야 돼.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시험을 통과해야지 그때부터 들려요. 예, 감사합니다. 합심하면 기도 능력이 배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라. 동역자를 찾아라. 그것이 지혜롭다. 대통령이 기도하라. 대통령이 기도하라. 원하게 되라는 게 아니라 이하라. 주님과 더 깊은 대화, 깊은 비밀을 들을 수 있는 자들 되셔라. 더 깊은 비밀을.
나를 줄 수 있는 자 들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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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강화되어라 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해요 의심하지 마라 주님 의심하는 자는 받을 걸 생각하지 마 불평하는 자 의심하는 자 간절히 구하지 않는 자 간절함이 없는 자 그런 자는 구할 것을 생각지 말라 의심하면 안 돼요 불평하면 안 됩니다 미증을 하기 기도하면 안 돼요 반드시 받을 줄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평소에 기도하자 힘들 때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응답받으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또 주셔요 감사하는 자에게 또 주셔요 또 대화합니다 더 깊은 비밀 알려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대통령 함께하셔서 윤석열 대통령께 기도 많이 할지어다 비대위원장의 기도 많이 할지어다 한국교회 위해 기도 많이 할지어다 눈물로 기도할지어다 중보 기도자를 기뻐하느라 합심하여 기도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한국, 일본, 미국, 이스라엘, 대만 주여 주여 초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재정의 문 열려라 은혜의 문 열려라 결혼의 문, 직장의 문, 사업의 문, 학업의 문, 대의 문 건강의 문 활짝활짝 열려라 관계의 문도 열려라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꿀잠 주무시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오늘도 꿀잠 주세요. 아멘. 오늘 밤도 주여 호시탐탐 노립니다. 북쪽에서 노립니다. 불성곽이 되어 지켜주세요. 아멘.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총선에서 승리하셔라. 승리하셔라. 아멘. 윤 대통령과 함께하는 자들 총선에서 승리하셔라. 아멘. 승리하셔라. 아멘. 승리하셔라. 아멘. 주여, 흘러가게 됐구나. 한국과 일본과 대만, 이스라엘, 미국 완전히 깨어나라. 아멘. 완전히 깨어날지어다. 아멘. 깨어날지어다. 아멘. 당갔다 히드발라로 다나카이야라이. 감사합니다. 미안드라이드가 고하신다라네. 주님 사랑합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각부 장관 총선에서 대승할 줄 알아. 아멘.